다시 오기만 해봐. 계속 이렇게 한다 이제. 흥미를 좀 잃었더라고. 계속 샵이 눌러져가지고 계속 안 되게. 나는 오늘 씻지 않고 이거 메고 그대로 잘 거야. 옷도 안 입고 어디 가? 잠바 없이 왔잖아. 왜 울어? 네가 안 간다며. 네가 안 간다며. 알았어, 조심해서 갔다 올게. 집에 들어가. 빨간불에 건널게. 알았어, 가기 싫으면 가. 들어가 있어. 엄마 혼자 갔다 올게. 초록불에 건너는데 뛰어서 건널게. 난 네가 같이 가줘서 엄마 잘하면 이렇게도 해주고 막 오라고 해주면 나 기분 되게 좋은데. 힘들어? 알았어, 들어가. 차 조심할게. 안녕. 아니야, 안 가도 돼. 엄마 혼자 갔다 와도 돼. 울지 마, 집에서 쉬고 있어. 아, 외로워. 알았어, 가. 아니야, 너 힘들어서 내일도 못 일어나. 콧물도 나잖아. 다시 오기만 해봐. 계속 이렇게 한다 이제. 모야는 요즘 태권도에 좀 마음이 떠났어요. 학원 시간이 좀 이렇게 갈피를 못 잡으면서 약간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다가 이제 또 친구들은 다 또 선수단 되고 자기보다 또 낮은 친구들도 선수단 되고 하면서 좀 흥미를 좀 잃었더라고. 우리 집 현관 앞에서 문을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네가 했는데 영을 누를 때마다 샵 같은 걸 열어줘서 맹수 기계가 고장이 났구나. 영을 때마다 그게 눌러가게 돼서 계속 그 안 터지고 주황색 빛 안 들어가. 그래서 문을 지금 못 열었어. 그래서 그 앞에서 계속 들어오지도 못하고 짜증나게. 그럴 때는 방법을 몰랐구나. 그래서 화가 많이 났겠다. 근데 그럴 때 방법을 알려줄게. 1번, 경비실 호출. 경비실이라고 써있는 걸 눌러서 호출해. 그럼 경비 아저씨가 할 거야. 그럼 저 몇 동 몇 호 사는데요, 무너져서 비밀번호가 안 눌러져요, 열어주세요. 그럼 경비실에서 열어줘. 그리고 또 하나 방법, 우리 집 동호수를 누르고 호출. 그러면 샵을 안 눌러도 돼, 둘 다. 그지? 근데 만약에 또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게, 다음번에는 또 다른 게 안 눌러질 수도 있어. 그때는 누군가 나오거나 지하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건 좀 위험하니까. 그땐 좀 기다렸다 들어오는 방법을 택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전화기도 없었고. 근데 그렇다고 아무리 짜증난다고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하는 건 지금 조금 폭력적이었다. 너무 많이 화가 나서 그런 건 알겠는데, 문 앞에서 문이 안 열리니까 순간적으로 많이 무섭고 막 힘들었겠구나. 나오는 사람도 없었고. 네가 이렇게까지 화나는 거 보면 문 앞에서 그 기계랑 엄청나게 씨름을 하고 있었나 보다. 그럼 무슨?
나도 맥시멈 6개월 후면 난 단증으로 받는다. 단증. 초록띠 올라가는 그 단계가 이게 늦게 시작하는 사람들은 검은 띠를 보면 착착해요. 내가 언제 올라갈까라는. 근데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. 그냥 즐거움을 느끼면서 태권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게 바뀌죠. 색깔 바뀌듯이 지금 이제 어머니께서 오늘도 다음 띠가 되셨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 정도 열정이면 여러분들도 진짜 많이 본받아야 됩니다. 어? 자, 축하드립니다. 차렷! 형님! 어떡해. 나는 오늘 씻지 않고 이거 메고 그대로 잘 거야. 담티 따로 그렇게 기뻐하는 품기 따로 웃고요? 나는 품기 따면 나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지도 몰라. 119 119 구급대 불러놓고 따야 돼, 그거는. 난 기절할 거야, 좋아서. 어떡해. 나 이대로 잘 거야. 오늘 안 씻어 도복 입고 잘 거라고. 어떡해. 도복 입고 잘 거야. 도복 입고 잘 거야. 진짜로 옷 안 벗을 거야. 이대로 잘 거야. 진짜로. 절대로 옷 안 벗어. 이러고서 그대로 잘 거야. 그러면 이렇게 하고 자면 오늘 밤에 꿈을 꿀 거 아니야. 검은 띠 따는 꿈. 사범님이 갈색띠 매니까 좀 있어 보인대. 어디 갔지? 시험 끝났다고 자고 자랑할 사람이 없어. 포비야, 엄마 밤띠 땄어. 나 밤띠. 만져볼래? 포비가 엄마한테 하라고 준 것 같은데. 네 거랑 좀 색이 비슷하지? 어때? 그치, 너도 좋지? 있어. 아, 비켜. 호비야, 나 밤띠 땄어. 모리 어디서? 호비야, 나 검은띠 땄어. 모리야. 모리야, 나 검은띠 땄어. 모리야, 엄마 밤띠 땄어. 밤띠. 엄마가 아니고 모리가 다 늙었어. 아저씨. 아줌마. 엄마. 털. 모리야, 하품하지 말고. 모리야, 나 밤띠. 모리야, 나 검은띠. 내 검은띠를 더 좋아해. 너 얘 근데 태권도 안 한다며. 그게 뭐야? 시그마. 응? 시그마 페이스. 어떻게, 나 진짜 풀어기 싫은데 이거 어떡하지? 안돼! 나 이거 메고 잘 거야. 메고 잘 거야. 그리고 이거 관장님이 묶어주신 거란 말이야. 관장님이 처음 묶어주셨단 말이야. 안 돼. 관장님이 묶어주신 거란 말이야. 아빠, 나 검은띠 땄어. 나 검은띠 땄어. 너 원래 검은띠인데. 근데 땄어. 이거 땄어. 누구 띠가 더 멋있어? 엄마 갈색 띠. 누구 띠가 더 멋있어? 엄마 띠가 더 멋있지. 뭐야. 엄마 잘했다고, 엄마 잘했다고 시선해도. 오빠 나 어때? 머리 잘랐네? 나 되게 멋있지 않아? 이거 따서? 아니? 대단해. 그치? 똥띠. 야! 해피. 무서워. 보여줘.